우크라이나 침공 10일 만에 점령을 마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하지만 그의 대범한 계획은 보기 좋게 무너졌습니다. 전 세계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우크라이나의 반격, 병력도 무기도 자원도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게 없었던 우크라이나는 전쟁 초기 수도 키이우를 잘 방어하고 급기야 전세를 역전시킵니다. 어느덧 전쟁은 10개월 차,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아직도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반격할 수 있었는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그의 답이 마침내 공개됐습니다. 지난 30일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과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통해 배우는 현대전 필승법을 알아봅니다. 현대전 필승법. 첫 번째는 탄핵 전쟁입니다. 보고서에 참여한 우크라이나 중장 출신인 마이카엘로 자브로츠키 의원과 잭 와틀링 연구원 등은 포와 탄약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와틀링 연구원은 전쟁 초기 키이우 북쪽의 러시아군을 막은 것은 우크라이나군 두 개 여단의 계속된 포격이었다고 말했는데요. 미국과 영국이 공급한 대전차 미사일이나 터키의 무인기 등이 화제가 됐지만 결정적 승리를 끌어낸 것은 결국 탄의 확보라는 것입니다. 연구진들은 고강도 전투에서 탄약 소비량이 극도로 높다며 필요한 속도로 새로운 무기, 예비 부품, 탄약을 생산할 능력을 갖춘 서방 국가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인기의 전쟁입니다. 연구원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얻은 핵심 교훈 중 하나가 생각보다 무인기가 많이 필요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는데요. 전쟁 5개월간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한 무인기의 90%가 파괴됐고 고정익 무인기의 평균 수명은 약 6회 비행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 때문에 크고 비싼 무인기 몇 대보다 거의 일회용에 가까운 저렴하고 단순한 시스템이 중요시되며 조종 인원이 더 많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 조직의 빠른 의사결정입니다. 러시아의 공격 개시 후 우크라이나는 몇 시간 안에 항공기와 방공 시스템을 분산시켰습니다. 덕분에 이동식 방공기지 10분의 9가 러시아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는데요. 러시아군이 목표물을 공격하기까지 이틀 이상 걸렸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1분이 급한 전시 상황에 결정에만 이틀 이상 소요한 러시아군이 이해되시나요? 러시아는 오랜 시간 동안 군 현대화와 개혁을 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허술한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사령부의 작전 허가를 기다려야 하는 러시아군의 구식 방식 때문에 전쟁에서 되돌릴 수 없는 실수를 하고 만 것입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의 빠른 판단은 빛을 발했습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 육군 총사령관은 구획별로 현장 지휘관에게 정권을 부여했습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 이뤄진 우크라이나 군 개혁 때부터 적극적으로 적용한 방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세계는 이번 전쟁에서 또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